1983년부터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의 안면을 지켜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.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데요. 한국은행은 1975년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.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1,700만 원 정도인데요.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후손 측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은행은 이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 안에 내려질 예정인데요. 누리꾼들은 돈을 보며 역사 속 위인을 떠올리는 건데 그걸 빼버리면 속이 시원할까요?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인가? 10원빵의 영정 논란에 한국은행도 골치 아프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